지금부터 한국불교 태보종 제27대, 28대 총무원장 이취임 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취임 법회의 사회를 맡은 법유공과위원장 지호입니다. 집전에는 거진 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계절입니다만은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종단대회 여러 어른 스님들 덕분에 날씨 또한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날이 좋아서 우리 종단대회의 육부대중들을 모시기에 적당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요 우리
간부 스님들을 비롯한 총무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 교구 종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원로 중진 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은 꼭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화사 현장의 길목에서 책임자로서의 소임이 그렇게나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비 힘들 때마다 항상 현장의 성원과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이제 우리 동단은 제28대 상진 종무원장 스님의 집행부를 맞아 다시 잘 다져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견인할 힘찬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내 기빈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발전하는 태고종의 힘과 원력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들께 향상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이 인사에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분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7대 집행부에서 헌신적으로 종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임하시는 호명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증정에는 보라를 같이 했던 실무국장 스님들과 직업자님이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불교특보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시는 상진 스님의 수행 이력을 공예위원회 재정공과위원장 원일 스님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원장님의 이력을 소개할 국가위원장 원일입니다. 한국불교특보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수행 이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1987년 경상남도 영산 영명사로 출구하여 1990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행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991년 태고종 금강계단 태고사에서 설화대종사를 은사로, 거강대종사를 제사로 3위계를 수지하셨습니다. 2015년 해초 종종 이하로부터 종사법계를 분수하였고 그동안 수행 이력을 인가받으셨습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종립공방불교대학을 졸업한 후 종단의 주요 소임과 종립대학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종단 발전과 종도 교육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지역 고교와 사찰 불사에도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광덕사, 원각사 주지를 역임하셨고 양주불교사역연합회 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불법 홍보에 앞장섰으며 2017년 이곳 청년사 법인 이사장과 2019년 주지에 취임하여 현재의 모습의 청년사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2023년 3월 13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하여 동년 4월 18일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자세한 이력은 팜플렛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수행 이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취임하시는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문빈마당 이렇게 저희
취임식, 이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회의 염려받지 못한 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스님들 뿐만 아니라 외민들도 일일이 맞이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단을 연구하시는 존경하는 종정대화와 성정원로 큰스님, 용산 대덕 큰스님,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원근을 만나지 않고 전참하여 주신 수많은 대외민 여러분들과 육부 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창종 이래 수많은 고성 석학들께서 종단 중흥을 통한 정법 도생의 대원력으로 추석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은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환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분 활용하지 못한 못해 원만한 발전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오늘 소납이 종무원장에 취임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아울러 종책에 대한 걱정으로 어깨가 무거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보살님의 원력과 부촉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총무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사회를 뒤돌아보면 한 나라나 종교 혹은 종단이 당면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발전한 예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납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절 인연에 따라 종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종도들의 염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애종심과 공심으로 종단의 중흥 발전을 위하여 종무원장 출사표를 던질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종책들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종도들께 약속드린 불교문화유산의 확산을 위해 문화사업단의 설치 운영, 지방교구의 자율적 운영 확립, 교육사업의 확대, 성례복지의 현실화, 종단재정의 확립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 구성된 집행부여의 노력과 역량을 다하여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불교문화 컨텐츠 발굴에는 발굴하고 육성해서 우리 불교 최고의 불교문화 보유 종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한국불교 종교이신 태고보호 국사의 법손으로서 한국불교 태고종의 법통과 법맹을 전승하고 수호하며 본종의 전통성과 정통성의 위상과 가치를 끈이 확립하여 종도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집헌부의 관심과 격려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정국도생하는 대승교화종단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불어를 감는 길임을 직시하고 부디 종단 중원과 발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대번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소납의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대덕 큰스님과 대외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여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생활 패턴이 관심 없는 일은 하지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관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늘 모든 핫하는 일에도 모든 일에는 꼭 관심을 갖고 게을리 하지 않고 지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마지막 심사에 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단장 불자님의 축하 화환 전달이 있겠습니다. 증정해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이 지인법회를 축하하는 축사를 듣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축사도 해주시고 축사를 할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축사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태고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그러한 축하의 말들을 하나하나 우리들 가슴속에 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원로 대덕 스님들과 종도 여러분, 성진 스님의 한국 불교 태고종 제21대 총무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 불교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신 전임 총무원장 호명 스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상진 스님께서는 종도 모두가 행복한 종단을 구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오로지 공식으로 종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종단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전통 불교 문화의 복원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요즘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자는 종조 태고 모국사의 원흉 희롱의 가르침이 더욱 와닿습니다. 모든 태고종도 여러분이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화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데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연대의 정신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스님의 한국 불교태고종 제21대 총무원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불기 2567년 7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대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회의장님 축사를 듣는 순서인데 국회의장 김진표 님께서는 사정상 영상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해보셨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의 제27대 28대 총무원장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임 총무원장 성진 스님은 훈부한 행정력으로 종단의 화합과 대내외의 소통을 강조하며 거듭내셨습니다. 스님이 원력으로 종단의 안정과 국민 통합에 태고종이 큰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전임 총무원장 허명 스님께서도 종단의 안정과
불교계가 앞장서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교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진 스님이 취임을 계기로 태보종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부처님의 자비 힘을 사회에 널리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의장이시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을 대신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부산 스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신부로운 7월 만물의 생명력이 왕성하게 변화하는 계절입니다. 생명력이 융성하는 이때에 산문을 활짝 열고 한국불교 태보종 제27대 28대 총무원장 이진식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태보종은 한국불교의 전통 종단으로 부처님의 전법 안장과 유관 법통을 개성하며 전법에 힘써왔습니다. 신라시대부터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예수 시황 생철제를 복원하여 우행문화제도 등재되기까지 우리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문화를 통한 포교와 전복의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상진 스님께서는 깊은 수행 경쟁과 풍부한 경험이 태고 종단은 물론이고 한국불교 전체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전법과 호교의 일선에서 불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데 크게 기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27대 총원장직에서 위임하시는 오맹선님께서는 지난 4년 동안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부회장과 태고종 총무원장으로서 불교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전쟁과 질병,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풍요로운 물질에 비해 증가하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 다양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교대로서 예의 없이 탈종교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한국불교에 닥쳐오는 위기는 더욱 빠르고 크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불교는 명상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여 마음의 평안과 불안을 극복하고 정신문화를 회복하도록 포교하고 전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불교 종단협의회 대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총무부장 고산 대동. 대동에 앞서 주신 총무부장 고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불교 태보종 중앙종의 의장이신 법담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할보신장 용의하시고 용신은 할 일을 잠시 멈춰 오늘의 행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4년 전 종단이 위불은 지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후명스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상진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지난 수십 년을 부정수결하는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해 오셨다는 사실을 종도 스님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종단의 최고 소임을 맡게 되셨으니 우리 종단의 비약적인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동참해 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입니다. 더하는 축하의 말씀은 판불에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불교 태호종 호보반장 헤이르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오늘 취임하는 28대 총무원장 스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불교 태호종을 발전시키는 반면에 이 법당에 에어컨을 좀 넣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험도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오늘 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는 상진 스님에게 우리 태포종을 발전시켜 나가는 뜻으로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대 총무원장을 지낸 구명 스님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뜻에서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풍수님들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헤이르스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래전서부터 꼭 이 행사에 취임법회에 동참을 하시겠다고 몇 번을 약속을 하셨다가 국정에 바쁘신 일이 생기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영상으로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님의 축사는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먼저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이취임식에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임 총무원장 상진큰 스님, 전임 총무원장 홍영큰 스님, 또 전국에서 오신 오승 대도스님들, 또 축하의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인 여러분들과 불자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성대한 취임식을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우리 한국의 불교는 그간 풍불교의 전통으로 국태 민화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불안정하다지만 이런 때 원룸 회통과 재중 포습을 이루신 종교, 태고, 오스님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명정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님을 대신해서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보현보살, 문수보살의 약자인 대전 고문고 출신으로 불교와는 오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 더 깊은 인연으로 불교 중발전에 더욱 이바지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축사를 대신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법회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태고종 불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 말씀 드립니다.
태고종은 여러 불교 종단 가운데서도 고용할 태고 오호국사의 법선으로 그 전통의 맥을 계승해 온 유서 깊은 종단입니다. 모든 사상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일치시키는 원융 사상을 바탕으로 교리 통합을 실천해 보셨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굴지의 전통 사찰인 청년사 주지를 수행하신 교육과 행정의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앞으로 태고종의 도약과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상진 스님의 충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불자들을 대표해서 국회 정박효 회장 주호영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의원이 300명이 계시는데 불자 의원이 48분 있습니다. 국회 정박회라고 하는데 정박회 회장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진 큰스님의 한국불교 태고종 종문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4년간 종단 발전을 위해서 해서 오신 호명 원장선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퇴임하시는 호명 원장님 수고하셨다는 위로와 감사 그리고 새로 취임하시는 상진 총원장 스님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화합하고 정법 포교에 앞장서셔서 태고종단이 다시 용창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원이 소재한 서울시의 시민들을 다 아우르고 계시는 서울시장님의 축사를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영상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불교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님 이취인복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시는 상진스님께 축하 인사드리고요. 지난 4년간 태고종 발전을 위해서 힘써오신 호명스님 모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고종의 종지인 견성 성문 자신의 마음과 본성을 바로알고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선 종지를 통해서 우리가 견성의 법을 전하면서 태고종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해주신 종원장 상진 스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고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오늘 취임 목회를 축하하는 마음을 영상으로라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사 역시 영상으로 이어지는데요. 경기 도지사 김동연님의 영상 축사를 스크린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큰 일을 해오셨던 27대 총무원장이신 호명 큰스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상진 큰스님 총무원장과 함께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 태고종이 더욱 많이 발전하시고 우리 사부대장에게도 부처님의 좋은 뜻을 널리 알려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판에 큰 빛을 비춰주시기를 멀리 태고에서나마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진 큰스님 총무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멀리서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의 청년사가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정말로 양주시에서는 보물과 같은 이 청년사에게 큰 그런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양주시장 강수현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시장 강수현입니다. 예, 오늘 그 한국
20대 28대 총무원장 취임 축복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께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양주 장흥의 소유장 그 청년사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에서 너무도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청년사가 우리 성진 스님이 2007년에 양주로 이전해 오신 이후에 그동안 양주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양주 불교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아마 그러한 마음과 정신이 아마 이번에 총무원장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양주의 불교, 양주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우리 태고정이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틀을 우리 그 총무원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5만 양주시민, 우리 그 상진스님께서 태고정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불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25만 시민과 함께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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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양주시 국회의원 정성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홍명수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종단의 안정과 종교들의 화합 또 종단의 변화 혁신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큰 가르침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상진 스님은 제가 평생 늘 존경합니다. 늘 존경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늘 지역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정말 큰 일을 맡아서 종단 새로운 변화 발전을 주도하시고 종단과 종교의 더 큰 통합으로 종단의 발전을 이루고 또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불교의 발전과 국민들의 통합에도 큰 기여를 하시라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청년사 또 태군 중인 우리 상진 큰 스님께서 큰 역할을 하는데 미력 하나만 자극력을 크게 놀랐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상진 스님을 뵐 때마다 항상 저는 좀 인자하시고 상대방을 늘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상진 스님을 만나고 뵙고 돌아갈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도 또 한번 살겠다 생각하면서 바빠서 한번 못 살겠다. 오늘 돌아갈 때는 꼭 로또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자리를 맡게 된 상진 스님이 우리 양주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의 자랑이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 상진 스님이 태고정 불교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양주시의회에서 열심히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스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국종교협의회 회장 이현양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를 잘 이끌어 오신 우리 호명큰 스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저는 오늘 취임하시는 상진 스님과 함께 미국에서 세계 평화 종교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상진 스님께서 국적, 인종, 종교가 다른 세계에서 온 종교인 앞에 무대 위에 서셨습니다. 합장하신 상진 스님께서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법음성으로 시선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종교인들의 마음까지도 열게 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 괴로움, 그것을 넘어 연결하는 것, 통합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통하면 즐겁고 통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진 큰 스님에게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정의 여러 희망을 실현해 갈 것입니다. 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상진 총무원장 스님 축하드립니다. 한국 종교협의회는 한국의 첫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의 단체로 1965년 능가 대종사께서 창립하셨습니다. 이제 60년이 됩니다. 종교가 내 것이 옳고 네 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조금의 다름을 하나의 조화로 이루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종교계를 아우르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보신 종교계의 많은 선대 어르신들 앞에 큰 박수를 올립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이 그 큰 길을 함께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 불교 태고종과 더불어 한국 종교가 종교의 다름을 넘어 종교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열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진 스님 함께해 주시고 태고종의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한국불교의 발전과 한국불교 태고종의 발전을 기원하고 오늘 취임하시는 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성대하고 힘찬 발걸음에 발맞추어 정진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그 모든 약속의 굳건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다르게 달라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발언문. 3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시며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상서로운 광명의 빛이 온 누리를 비추는 오늘, 저희는 종단의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종단 발전의 전기를 맡고 있사옵니다. 오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불교 중흥을 일궈갈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취임을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 합장 발언하옵니다. 불일은 증이하고 법륜은 날로 상전하여 한국불교가 세계의 일화를 이끌고 종단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대승교화의 기치를 높이들어 불교계와 종단 중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이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는 사라지고 공덕은 두루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굴, 나무 서가모니굴, 나무 시아봉사 서가모니굴. 불기 2567년 7월 12일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시인목회 동창대중 일동. 저는 혼자 자주 이런 법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태고종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전법 도생을 할 수 있는 우리 태고종 대승교화 종단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오늘 감격했습니다. 예, 역사 이래
예, 과거에 태고 종이 창종한 이래에 이렇게 종도들이 전 종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불사를 이룩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태고종이 아마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오늘 문득문득 들었고 그것들이 모두 우리 종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데에서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이 우천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진심의 인사를 드리고 저는 부처님 시봉을 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 하면 행동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동은 눈으로 보고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진심은 흉내를 낼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부처님의 경전은 모두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글로 읽을 수 있으나 그것을 표현해서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기에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에 새기고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에 새기고 원한이 맺힌 일은 고래밭에 새겨라. 별로 박수 소리도 안 크네요. 그리고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고 잊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이 글귀를 머릿속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행을 그대로 합니다. 제가 진심이란 말은 진심이 없이는 관심이 없이는 이러한 것들을 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날 더운데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저 잊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